83번. 자, 이거는 82번하고 좀 다른 형태죠. 별표 한 3개 정도 합시다. 자, 범위가 좀 줄이고, 자, 이거 틀리잖아요, 이거. 자, 틀리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8-x 한 다음에 넘기면은 3x 더하기 2가 되죠. 그러면 이제, 따로 안 줘도 됐죠?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거, 중치를 봤을 때. 이거 전체가 지금 정수가 되니까, 그죠? 이것도 정수가 돼야 되죠. 근데 이게 또 정수잖아요, 이게. 2가. 정수니까 3x 이것도 정수가 돼야 된다. 자, 3x가 정수가 돼야 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제가 3x 범위를 구하게 되면은 3을 딱 곱하면 0 이상 6 미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x는 정수를 했으니까 0, 1, 2, 3, 4, 5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x가 될수 있는 거는 x는 0, 3분의 1,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3은 1로 합시다. 그 다음에 3분의 4, 3분의 5 이렇게 되잖아요. 됐죠? 자, 그럼 뭐 간단합니다. x는 0부터 넣어보면 되겠네. x는 0을 넣게 되면은, 자, 여기다가 딱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좌변은 8 되고, 그 다음에 2가 되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럼 x는 3분의 1. 3분의 1 넣으면은 8 빼기 3분의 1 되고, 자, 이거는 3분의 23 되잖아요, 그죠? 3분의 23은 3, 7이 21. 그래, 7이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우변은, 우변에다 넣으면 3분의 1을 넣으면 3 되죠? 같지 않죠, 그죠? 이거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틀립니다. 그 다음, x는 3분의 2. 3분의 1 넣으면 8-3분의 2는 3분의 22는 3, 7, 21. 요거 7 되죠? 우변에 넣으면 3분의 1을 넣으면 3분의 2. 4가 되죠? 자, 요것도 같지 않죠. 자, 계속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이런 문제는. 자, 그 다음, x는, 이제 1할 차례죠. 1 넣으면은, 좌변은 7이고, 우변은 5죠. 같지 않죠. 자, x는 3분의 4. 3분의 4. 3분의 4를 넣으면은, 바로 암산합시다. 3분의 24에서 4를 빼면 20. 그럼 이거는 360을 6이 되죠. 우변은, 3분의 4를 넣으면 6. 되네요. 그럼 3분의 4네요, 그죠? 굳이 3분의 5까지는 안 넣을게요. 그럼 x의 값은 3분의 4가 됩니다.